처음엔 60년대 후반에 예술계는 나눠졌는데 뭐냐 했어. 너무나 많은 작은 운동들로 나눠져서 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추적하는 것은 어렵죠. 다시 너무나 많다는 얘기지. 다시 수동태고 소대협조였습니다. 네. 그다음 어디서 뭐 중에 하나 가장 급진적인 것 중, 뭐에, 이 운동의 급진적인 것 중 하나에서 예술가는 믿었죠. 뭘 믿었어? 그들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믿었죠. 어떤 예술작품도 전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믿었죠. 다소 다다이즘처럼. 그러나 단순히, 네, 만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할 필요가 있다. 뭐 할 필요 없어? 네, 뭐 할 필요가 있어? 개념과 아이디어를, 네, 만들, 이게 좀 애매하긴 하다. 왜냐면, 요로 걸린다는 얘기인데 의미가 보면 낫이 들어가는데. 나대고삐로 들어가야 되구나. 다시 올게. 나대고삐로 스케일 되겠네요. 애가 아니라 삐라지. 네, 다시. 가장 급진적인 이런 움직임 중에 한 운동 중 하나에서 예술가는 믿었죠. 그들이 뭐 할 필요가 없고, 예술작품을 전혀 만들 필요가 없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할 필요가 있어. 단순히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를 만들 필요가 있어?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문법 문제 나오면 좀 까다롭겠네. 네, 다음. 실제로 이 개념 예술은 삽입, 모처럼 알려진 것처럼 그 개념 예술은 종종 타입인데 뭐의 타입이야? 퍼포먼스라든지 해프닝의 타입이죠. 아죠? 근데 무아는 매우 스폰테니어스. 자발적이고, 그리고 관객에 의해서 주도되는, 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지, 이제. 그치? 네, 다음에. 때뜨는 것은, 간단히 쓴 글이죠. 어디 있는 글이야? 벽에 글을 쓰는 것이죠. 작년에 시험 나왔었죠. 뭐 중에 하나, 초기에 개념 예술가들은 뭐 했어? 캠프를 했죠. 코요태와 함께 일주일 동안 미술관에서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사람들로 하고 뭐하게 만들기 위해?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뭐에 대해서? 네이티브 아메리카,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죠. 페미니스트 예술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개념 예술과 연관이 있죠. 인데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죠. 뭐라는 점에 있어서. 그것이 집중하는데 뭐에 집중해? 네, 불평등함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불평등함? 네, 여성에 의해서 직면되어지는 불평등함에 집중한다는 점이 있어서죠. 그리고 뭐라는 점이 있어서, 예랑이랑 평균이죠. 그리고 뭐라는 점이 있어서, 그것이, 네, 변화를, 촉구하려는 점에 있어서 개념 예술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 운동은 뭐가 오류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 정해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 뭐 할지 모르냐면, 포함할지 모르죠. 어디? 캔버스에 있는 그림을 포함할지 모르고, 또는 한 여성의 그룹을 포함할지 모르죠. 네, 입혀진 여성. 네, 뭐에 입혀진? 고릴라 의상에 입혀진 여성이죠. 네, 뭐하는? 공공장소의, 공공인사의 크래쉬. 크래쉬가 뭐죠? 크래쉬? 공공장소의 뛰어, 이게 너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의욕이고, 뛰어 들어가는 거지, 그냥. 아죠? 뭐 하기 위해서? 팜플렛 나눠주기 위해서 갑자기 뛰어 들어가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이편 여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사를, 네, 이기를 꾸며주고 있든, 아닌지 꾸며주고 둘을 꾸며주고 있네요.